와우, 저 정도면 진짜 탑 모델인데. 와, 쩔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태영 작가이고요. 오늘은 프랑스인들의 최대 자랑거리이자 가장 아름답다라고 유명한 바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명품 쇼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최근에 패션위크가 또 진행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델들도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뉴욕에 살면서 스트릿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그 패션 거리가 유명한 소호라는 곳에 가면 또 패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스트릿 사진도 찍어보고 풍경도 찍고 하는 등의 그런 재미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쓸 장비 소니 알파 7 R5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볼 거고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2470 G마스터 2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해당 렌즈는 제가 G마스터 1과 2를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저 렌즈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개선문 앞인데요. 이제 샹젤리제 거리를 쭉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며 한번 여행을 즐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이제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절당하는 건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 걸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 나오시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에서 제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어떡해 부끄러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르는 거예요. 뭐 거절 당하면 어때?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시면서 말 걸어 보는 것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하시면 건물들이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들 자체도 매력적인 피사체이기 때문에 이 전방위적으로 막 보시면서 무엇을 찍으면 좋을지 계속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집안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런 가로수길, 길 같은 것들은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꽂는 느낌으로 찍으면 길이 좀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아, 지금 빛이 너무 좋은데. 아, 이런 날은 모델 한 명 데리고 이제 촬영을 쫙 하면 진짜 재밌는 날인데 없어. 야, 큰일 났다. 아무도 못 찍는 거야, 이거? 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가 메시라고 하더라고요. 메시? 욕은 아는 거 없어? 그리고 이 프랑스가 웃긴 게 우리나라는 10m 가면 막 편의점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많은데 여긴 편의점이 없어서 물을 먹기가 힘들어요. 야, 그냥 박물관까지 주파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 콘텐츠가 아니라 여행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야, 어제 진짜 많았거든, 모델들이. 어제 찍었어야 됐어. 자, 오늘 영상의 목표는 모델을 담고자 나왔건만 지금 한 1시간째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원래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을 또 즐겨야 돼요. 재밌지 않나요? excuse me. Hi. Bonjour. I'm a photographer from Korea. If you don't mind, can I just take some photos for like 3 minutes? It's good? Thanks. Where are you from? Germany. So don't be shy, just be, you know, confident. Right. So let's go. So look at the lens. Okay.
이런 게 스트레스의 재미죠. 이게 사람한테 다가갈 때 긴장하면 이 사람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릴렉스해서 웃으면서 다가가면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서양권은 또 인맥도 쌓이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쯤에서 제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걸었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콩코르드 광장이 나옵니다. 아, 봉주. Hi. I'm a photographer from Korea. And then you look just so beautiful. So I was thinking like if you have like 5 minutes or something. So would you mind if we just go somewhere there? You good? Excuse me, sir. I'm a photographer from Korea. Yes. And then you look so cool with this street. Okay. If you don't mind, can I take some photos of you? Oh, yeah. Thank you so much. Maybe look right. Oh, 모델이다. Oh, excuse me. I'm a photographer from Korea. Yeah. If you have like 3 or 5 minutes, can I take some photos of you? Okay, yeah. Is that cool? Yeah. Oh, thank you so much. You are a model, right? Yeah. Yeah, I can just see. Thank you. How about just walking scene first? Okay. Thank you. How about just from there to me? Okay, just walking. Yeah, just walking. Okay. Okay, let's go. So this time, just pose, just any pose you know, you're familiar with anything, or you dropped something. So you came here for Fashion Week? Wow, 저 정도면 진짜 탑 모델인데. 와, 쩔었어. Excuse me. I'm a photographer from Korea. Yes. And then you look so cool with the city. So if you have like 3 or 5 minutes. I'm sorry, I have an emergency. Oh, you have to run for that. Oh, excuse me. Not allowed. 이 사진이 원래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셔터 스피드를 13분의 1초까지 낮춘 다음에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의 잔상을 담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So I was thinking like if you have like 3 or 5 minutes to take photos. Is it okay? Look back. Oh, excuse me. Hi, I'm a photographer from Korea. And then you look just total model. So, model, right? Yeah. Yeah. If you have like 3 minutes or 5 minutes, can I? Thank you so much. How about just right here? Yeah. Just pose as you, I mean, you're a model, so I'm not gonna guide you. Yeah. Oh, it's good. Oh, it's good. It's really good here. Sorry.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그 파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릿 사진 촬영하는 그런 뒷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 아무쪼록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태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